지금 급하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길고양이가 도마뱀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제가 사진을 좀 더 볼 수 있냐 했더니 이런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도마뱀은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도마뱀의 종류입니다. 심지어 저도 지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길고양이의 습성상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물어 죽이기보다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길고양이들의 그냥 습성입니다. 습성. 자, 그래서 제보자분이 이 길고양이로부터 도마뱀을 구출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가지고 데려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유기하지 마리 말래기들아, 너네가 유기해서 생태계 교란종 되면 내 입으로 다 쳐들어가니까. 도착. 자, 이제 제보자분이랑 유롱이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롱이는요 제가 방금 지은 유기 도마뱀 이름이에요. 유기 도마뱀이라서 유롱이, 호롱이, 크롱이, 크레스드 게크는 다 롱롱이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조를 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아, 바로 여기서요?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도형인데. 제가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귀여움을 좀 많이 받는 애예요. 그래갖고 평소에도 편의점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하는 애인데 그날 뭘까 툭툭 치면서 놀더라고요. 물고 있진 않았나요? 잠깐 들었다. 아, 들어놨다 하고. 너구나. 야, 완전 개냥이네 그냥 봐도. 아, 그러면 지금 도마뱀 상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쪽도 지금 이게 물었나 자국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얘가 살짝 패여 있는데 이거 원래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진 건가요? 첫날에 약 조금 발라줬어요. 아, 진짜? 찾아보시고? 네. 와, 근데 이거는 보셨을 때 유기 같나요? 저는 사실 근데 유기라고 생각했던 게 주인분 좀 찾아 가라고 당근에다가 올렸는데 네. 연락도 따로 없어요. 아, 없었어요? 네. 자, 이 녀석은 일단 오늘 날씨가 폭염이잖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나오지 마. 자세한 건 이제 병원 가면 알겠지만 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습니다. 좋은 거 간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종종 제가 이거 원하시면은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계속 남기긴 하겠지만 계속 종종 영상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제보자분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 게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고양이한테 이 녀석이 낮부터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구출하신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에 집으로 가시는 길에 우연히 보고 이제 구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낮에부터. 왜냐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골목이거든요. 저걸 지나가다가 도마뱀이 고양이한테 당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을 때 사실은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요. 구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출을 해가지고 얘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키워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90% 이상일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구조를 못하고 저게 그냥 약육 강식이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구조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그거를 용기를 내주셔서 실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정말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다리에 소독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는 특수 동물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동물병원 렛츠고. 잠깐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에코 특수 동물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다리 아물러 가자. 안녕하세요. 넌 죽었다 임마. 처음 왔지? 개 무서울걸? 벌써 얼굴에 두려움이 잡아먹었네 이렇게. 이거 유롱이 진료실 들어왔습니다.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에코 특수 동물병원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롱이 어떻게 또 그걸 구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몸 상태 한번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하나 좀 찍어볼거예요. 그리고 뒷다리가 고기가 피부가 까졌어요. 네. 그래서 꿰매주기는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주 큰 상처는 아니어서 부분 네. 마취해서 꿰매면 될것 같기는 해요. 아. 일단 안에서 무화과반 한번 먹여보고 네. 엑스레이 좀 찍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름 그래도 잘 받아 먹기는 하더라고요. 아, 잘 먹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여자애기 같기는 해요. 아, 네네. 네, 아직 애기죠? 잘 못 길렀었던 친구면은 한 살 반 정도 됐을 수 있고요. 잘 길렀던 친구도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 이 크기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그거 좀 집어먹긴 했거든요. 모래나 아니면 뭐 곤충 먹다가 같이 먹었을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뭉쳐있기는 하고 사실 요렇게 보이는 거는 따로 초음파 봐야 돼요. 배란 왔을 수도 있어요. 아, 배란이요? 네. 아. 일단은 꼬매고 나서 애기 컨디션 보고 좀 확인하시는 거 권장드리기는 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머리 쪽, 요거는 무늬 같아요. 다리 쪽에도 이렇게 지금 보면 요것도 무늬거든요. 빨갛게. 아, 근데 네네. 여기가 그냥 까진 거예요. 찍혔던 것 같아요. 네. 요 피부 쪽 살살살살 해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맞춰줄 텐데 피부가 조금 모자라요. 다리가 조금 땡길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게 피부도 늘어나고 하니까. 아, 만약에 이거를 방치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되나요? 덮여있어야지 염증이 덜 생겨요. 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봤을 때 따로 농이나 이런 게 심해 보이진 않아서 이건 네. 덮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수술이기는 해서 시간은 조금 걸려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연고 바르면 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원에 만약 안 왔으면 얘가 흉이 아마 크게 졌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 대략 1시간 걸린다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잘 받아라 유롱아. 수술 끝나고 나오면은 아빠라고 불러. 보시면은 이쪽 잘 봉합됐거든요. 네. 안 무는 거가 3주 정도는 걸릴 거예요. 피부 쪽이라서 세척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부분 마취 살짝 해준 상태에서 네. 여기 죽은 피부들 좀 있어서 제거하고 꿰매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 네. 하거든요. 초음파를 봤는데 알이 3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알이 지금 아기 기준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하나 있거든요. 네. 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혼자서 낳긴 힘들 것 같아요. 껍데기도 아. 없고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 아니면 좀 빼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피부도 좀 안 좋은 친구고 컨디션 네, 네. 좀 회복시키고 이후에 알 관련해서는 진료 보시는 거 권장드리기는 아, 네. 해요. 네. 여러분 유롱이 수술 잘 끝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도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이라고 하고 수술 부위는 자 이걸로 소독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집에 호롱이가 있잖아요. 합사를 할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 녀석이 많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뱃속에 알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애를 갖다 버린 거 라면은 진짜 정말 너무한 리발렉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잘 수술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롱이를 따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 남은 용품이 없습니다. 용품을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바로 어디냐? 라기가 있는 곤충아모니. 안녕하세요. 또 왜 왔어? 얘 한번 보세요, 브리니. 오, 성체네. 다리 꼬매가지고 지금. 어구.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그냥 빌라단지 길거리에서 발견됐어요. 아, 탈출했나? 몸에 영양분 상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나빠 보이진 않죠. 네. 그래서 저도 탈출인가 했는데 그분이 당근마켓에 이제 올렸대요. 근데 아무도 연락 안 왔다 하더라고요. 역시 락인 천사야. 빨리 유기한 사람한테 욕 한번 해줘요. 너 이 자식 바로 그냥 암호에다가 그냥 다 넣어줄 테니까. 차라리 쌍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품을 조금 사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사러 온 거야 뭐야. 어디로 왔지 이 자식. 그 전에 곤충어머니까지 왔는데 또 홍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자식이 또 시작이네. 락이 우리가 애를 낳을 순 없잖아. 이 친구 결혼시키려고. 저희 피피기 집에 있는 게 암컷이고 지금 브리님이 키우는 돼지가 수컷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연에서 암컷이 다 크잖아요 개구리가. 네. 근데 픽시프록은 유일하게 수컷이 이렇게 커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지금 브리님 얼굴이 돼지고 코 정도가 진짜로 피피기 그래도 이만한. 아 나 그만해요 그만해. 결혼시켜야 돼. 우와 진짜 미쳤네. 돼지야 엄청 순하다 근데. 네. 진짜 뽀뽀해봐요. 아, 나 아니야. 저 해봐도 돼요? 뽀뽀? 진짜로. 나 처음 해봐. 씹어봐도 돼요? 슈베르 해도 돼요? 안 돼. 슈. 오, 되게 건조하다. 얘랑 저희 픽픽이랑 결혼을 시킬 겁니다. 이제 그거는 브르님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거 수리남 두꺼비인데 피파피파라고 이번에 조회수가 거의 4,500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등에다가 아기를 품고 봤을 때는 징그러운데 어떻게 보면 좀 모성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녀석인데. 우와, 얘 생긴 거 보세요.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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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아, 여긴 거기인데. 이야, 이게 마타마타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 활동성은 없죠? 거의 없어요. 얘는 이제 스냅핑 터틀이라서 어기가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쇼켜서 먹는 거라. 근데 얘가 그냥 고기가 있으면은 여기로 가긴 해요? 까치발 들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아 진짜? 네. 되게 귀엽네. 자 저게 이제 아까 그 돼지 있잖아요. 얘가 작을 때는 요렇습니다.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엄지손가락. 곤충아모니에서 분양합니다. 성훈아 편집해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는 친구인데 요번에 번식이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있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 있어요 지금 보여요? 바로 보이죠? 저도 보였죠 당연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라고 저온종인데 날이 더워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꼬리가 나뭇잎 닮았죠? 네. 꼬리가 완전 이렇게 나뭇잎처럼 생겨가지고 리프테일 개코라고 합니다.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던 그 큰 녀석 조그만 게 이겁니다. 실제 얘는 아마존에 있는 애죠? 네 아마존 저녁에 살아가는데 그물로 어쩌다가 잡히는 애들. 코가 잘 보면 빨대처럼 살짝 길쭉한데 코만 내밀고 숨을 쉬어요. 아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또 신기한 거 보여줘 또. 알비노 개구리. 형님 영업 당하시는데. 와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토종. 초등학생한테 제보 받아가지고
3만 분의 1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아, 처음 봐요, 저. 저 처음에 안 믿었는데, 알비노 올챙이가 한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키울만치 한 8마리 잡아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노멀 올챙이도 한 수천 마리가 있더라고요. 수천 마리 중에 수십 마리만 알비노였던 거죠. 와, 이것도 사실 잡으러 다니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야, 이거 색깔 너무 신기하다. 잠깐만, 이 맛있는 거를 왜 여기다 놨어? 아, 여러분, 이거는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풍년새우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 두 마리를 먹었었거든요. 어때요? 오해수 100만 넘었어. 빨리 먹어. 그 다음에 인기 많은 게 이 친구 네. 인기 많아요. 우와, 인기 많아요? 붐바야! 사바나 모리터. 제 집에 붐바야가 얘인데, 지금은 거의 이 사육장만 합니다. 오, 엄청, 오, 컸네. 엄청 컸어, 엄청 컸어. 얘는 블루데이 개꾸라고 개귀엽다. 엄청 찐파랑으로 발색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우와, 대박이다. 오, 완전 푸르네. 얘는 이게 다 큰 건 아니죠? 거의 다 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작게 자라는구나. 네, 거의 성체급. 분양가가 얼마나 돼요? 한 400만원 하나? 와, 미쳤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분이 기증해 주신 개체인데 얘는 길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싸나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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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1년째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러네. 안 돼요 아직? 예. 이게 뭐예요? 피콕대이 개꼴 키우고 있는데 저기 위에 보면은 저기 한 쌍이 있어요. 어? 나오죠.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나오는구나. 저 위에 있는 애 발색 이쁘죠? 파란 스팟이 있네요. 공작새처럼 있다고 해서 피콕대이 개꼴이에요. 얘도 번식이 되나요? 얘도 번식 잘 돼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주고 싶은 파충류 세 가지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비어디 드래곤. 사람 손길을 굉장히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고 나중에 커서는 그냥 배에 올려놓고 막 야구 보고 하시더라고요. 키우는 방법이 너무 단조롭고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까맣게 생겼는데 순해요. 되게 순해요 얘네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당찬 발걸음 보십시오. 여기 있는 레게요. 레오파드 개코애들. 6위 두 마리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너무 진짜 키우기도 쉽고 먹성도 좋고 귀엽기도 하고 핸들링도 잘 되고. 네, 여기 이제 갤럭시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세요. 얼굴이 눈이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와, 얘 새끼 새 같네. 이것도 다 이제 발색에 따라 분양가가 다 다른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접근성이 편한 가격대긴 합니다. 이런 애들 빼고는. 아 블랙라이트 이거 한번 빼고. 보여주세요.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눈두꺼매요. 와 이런 발색을 지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아 또 우리 형님 영업도 바로. 얘가 다 큰 거거든요. 와 미쳤다 이거. 와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진짜 네. 멋있네. 마지막은 뭐 있나요? 아 마지막은 당연히 그래 이게 인문학에 좋은 애들. 이거 보세요. 크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뚱뚱하네요. 임신한 거예요? 임신도 하고 애들이 살찐 애들도 있어. 와 진짜 뚱뚱하다. 이건 가골개코라고 하거든요. 얘도 뚱뚱한 매력이 있어요. 오 진짜 뚱뚱하네. 저는 이런 애들 좋아하거든요. 작고 뚱뚱한 애들. 얘도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아 들어가 들어가. 내 손 핥지 마. 데려가고 싶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추천해 주셨으니까 혹시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곤충하모니 근처에 다른 파충류샵 있거든요. 거기로 오면은 타란툴라 드립니다. 번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종이 뭐예요? 이건 안틀레스 핑크토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아 예쁘다. 근데 보통 나무 위에 사는 타란툴라가 독성이 좀 세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거의 우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너무 순하구나. 그냥 손에 올려도 가만히 있고. 근데 아. 어쨌든 타란툴라는 타란툴라고 독은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범이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계속 보잖아요. 귀여워요. 털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째 키우고 있는 타란툴라인데.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눈이랑 이게 귀여워요. 죄송해요. 먹이 줘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이 싫은가 보다. 바로 먹어요 원래는. 아. 오 터졌나. 왜? 털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간지럽거든요. 아 살에 네. 알러지 같은 그런 반응이 올 수 있겠구나. 알러지 있는 사람은. 타란툴라는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짧으면 수컷들은 한 5년인데 암컷들은 네. 막 20년도 살고 그래요. 엄청 사는구나 생각보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용품이 좀 필요한데 약간 쟤는 지금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담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요 용품 쪽은 형이 한번 할래? 네, 형님이 영업 맞았습니다. 안정감을 치우는 이제 조이 클릭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조금 너무 어두우면은 위에 밝게. 아 위에는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엄청 건강하네. 발발하네. 너무 건강해서. 너무 건강하죠. 그래서 네. 나도 정황상은 6인데 상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인가요 사장님? 아 가격은 동생한테. 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아유 참 기다리던 대답이. 아 이제. 그리고 이게 사료가 가져가요. 아 또 사료가. 아 사료는 제가 살게요. 아시죠 이거. 부리님의 형님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정말 형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리님 그리고 저 얘도 주실 수 있나요? 뭐요? 제가 방금 얘 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형님이 멀리서 보시고 바로 외면하시더라고요. 얘가 느려 보여도 다 봐봐. 엄청 빨라요. 뭐 탈출하면 어떻게 해.
우와 장난이다. 와 이거 야생에서 못 잡겠다. 야 뒤져 이러면서 잡아야 잡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기 주차권 가지 마. 빨리 내놔. 제일 중요한 거야. 감사합니다. 라기 다음에 수리남에서 봐. 허락 받았지?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곤충 어머니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부리님이 또 유기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바로 집으로 가서 우리 유롱이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은혜야 기다려. 가족이 또 생겨버렸다. 가족 데리고 갈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유롱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롱이? 이름 지었어. 유롱이야. 근데 내가 사실 너한테 추천을 받아볼까 했는데 병원에서 이미 이름이 뭐여 해가지고 이름 안 지었는데 어떡하지? 그냥 유롱이로 썼어. 얘 특징을 잘 보고 이름을 지어봐. 너의 장면 센스를 난 믿어보지. 얘는 바닐라랑 오레오 같아서 바레오. 유롱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면은 너는 왜 놀라? 얘 근데 진짜 수상한 게 너무 활기차요. 고양이한테 엄청나게 지금 괴롭힘을 10시간 정도를 당한 상태였는데 제보자분이 한 이틀 정도 데리고 계셨을 때 아마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배에 지금 알이 있어. 무슨 알? 얘 알. 어? 배에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거를 건강해져야 배출이 가능해. 그럼 낳으면 어떡해? 근데 무정란의 확률이 커. 근데 알이 무려 지금 뱃속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3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유롱이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좀 찌워야 됩니다. 지금 그람 수를 보니까 27g이었거든요. 근데 40g 정도 대략 한 1.5배 정도를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사육장은 자 이렇게 작은 사육장에 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 얘는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육장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매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백업 그리고 여기는 먹이 놓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세팅 끝입니다. 여기에 넣기 전에 이 상처 부위에 받은 드레싱이 있어요. 얘 여기 지루한 거 보다 안 들어갈래요. 맞지? 점프 안 할 거야. 아니 점프하면 어때? 너 만질 수 있잖아. 아니, 지금 못 만져. 왜 못 만져? 너 만지잖아. 아니, 오랜만이야. 자 보시면 이런 세척액이 있는데 자 이 주사기로 살짝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여기 소독을 해줄게요. 됐다. 와! 너 왜 이렇게 겁을 먹어? 키우고 있잖아. 호롱이 어깨 올리고 하잖아. 얘는 처음 보내잖아. 낯가려? 나 낯가려. 너 일로 와. 바꿔.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친해져. 손만 올려. 똑같아. 얘 엄청 순해. 좀 더. 그렇지. 그 앞에 막아. 알지? 다리 쳐 알지? 그렇지. 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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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해. 그렇지. 네가 쫄지 마. 네 지금 쫄고 있잖아. 굉장히 쫄고 있어. 내가 쫄지 마. 쫄지 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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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번갈아 가면서 해. 알잖아. 이거 안 가. 여기 이거 좋은가 봐. 너 좋아한다. 야 여기 좋은가 봐. 내 손에서 게릴라라더니 맞지? 유롱아. 은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동물,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저를 좋아했대요. 맞지? 너가 태어나서 먼저 누굴 좋아해 본 적 없어? 잘 없어. 자리란 건 누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 누군데? 없어. 없어? 나 이것도 신기해. 기구한 인생이다. 뭐 기구해. 뭐 신기하네. 유롱이가 지금 여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쟤도 엄마를 먼저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쟤를 좋아하는 거예요. 맞지? 자 얘는 이렇게 통에 넣어줄게요. 쉬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지금 잘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유롱이는 여기서 요양을 좀 할 건데 오늘 저녁에 약이 있어요. 그 약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자 유롱의 자리 어디로 왔거든요. 잠시 대기. 야 너는 아직 안 되겠다. 왠지 알아? 얘네는 엄청나게 더운 데 사는 애들이 아니거든. 약간 저온종이거든. 그래서 이런 데 만져보면은 따뜻하단 말이야. 여기 스팟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엔 안 되고 그게 뭔데? 지코노. 은혜가 요새 춤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춤 한번 쳐줘. 못해. 이렇게 빼면 어떡해. 지금 공파이 분들 분위기 다 망쳤잖아. 망쳐도 돼. 아니 그러면 그거 있잖아. 뉴진스 너 그거 하는 거. 뉴진스 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야 롯데다 은혜야. 먹으면 안 돼. 더운데 더. 너 맨날 어? 눈을 안 깜빡여? 요. 아, 나 지금 쫄았다. 자, 그리고 할 게 있어. 우리 붐바야 있잖아요. 우리 붐바야를 이제 마당에서 산책을 조금 시키려고 하거든요. 너 할 수 있다고? 아니, 할 수 있어. 얘를 꺼내가지고 하네스를 채울 겁니다. 얘 싸나운 거 알지? 알아. 아는데 얘가 싸나운데 안 물어요. 꼬리로만 치지. 꼬리가 근데 근데 무슨 소리야? 안 물어. 물렸어. 너 물린 거는 너 귀뚜라미 이렇게 하다가 너 손 귀뚜라미인 줄 알고 문 거잖아. 얘는 과감하게 하면 돼, 은혜야. 아, 나 하다 못하겠어. 양말을 왜 신어? 내 발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하네스를 먼저 준비해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나가고 싶지, 기다려. 너 거 아니야, 상만아. 아, 여러분, 우리 아우도 있는데, 아우 일광욕은 뭐, 여기서 이제 열어주거나. 오, 야, 알았어, 알았어. 가끔씩 데리고 나갑니다. 오늘 이따 밥만 줄게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시도해보고. 어어어, 좋아, 좋아.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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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열나. 아니, 왜, 잠시만. 그거는 올감이잖아, 은혜야. 그거는 은혜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 먹는 거 아니야!
은혜야 너 너무 지금 잠깐만 발이 너무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어. 군발은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따져주면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과감하게 아니 뭔데 이게 밑에 괜찮아. 바닥에 빨리 하고 있어. 은혜야 나도 얘 점점 목이 부풀어. 빨리 하고 있어. 빨리 네가 샀어. 하고 있어. 이거 나 3만 야 은혜야 잠깐만. 자 봐봐. 존나 손 떠는데 됐다. 여러분 버렸어. 군바야 야 뺐나. 야 얘도 뺄 줄 아네 강아지처럼. 뒤로 맞지? 가네. 아 이렇게 얘가 가라는 대로 그래, 가야 된다. 그래 가라는 대로 가야지. 맞지. 원래 사바나 모니터가 여러분 순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은 데리고 올 때부터 예민한 애였어요. 근데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 일단 제 밖으로 아마 데리고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쪼냐? 아니야 이거 철창 넘었어. 철창 야 잠깐만 아직 군바야 흥분한 게 돼. 빨리 나와. 군바야 나도 줄 끊어진 줄 알고. 아, 공포영화 그런 느낌이지. 뚝! 우와! 야, 이거 봐봐, 은혜야. 어때? 귀엽지? 어. 자연 좋지. 좋지, 군바야. 만약에 탈출된다, 여러분? 갑자기 막 땅을 파서 겨울잠을 잔다? 1000% 생태 교란 종류거든요. 1000%. 얘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빨라 봤자 막 이 정도에 대해 달려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고, 여기는 특히 또 저희 집 마당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야, 얘 데리고 올라가고 싶은 것 같은데? 자, 같이 가자. 하나, 둘, 옳지. 이거 맞아? 아 일로와 가자. 사실 이렇게 하네스를 채운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 되게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따뜻하잖아. 그래서 배를 이렇게 바짝 대고 있는 것 같아. 배가 진짜 크다. 괜찮아. 아 얘 진짜 항상 나한테 겁을 줘. 이제 안 쫄아 임마. 여기 이렇게 만져도 좋아해. 야! 풀에 좀 놔줄까? 야 이거 봐봐 멋있지? 야 저기서 하나 찍어봐. 어때? 너가 잡고 있으니까 먹을 것 같아. 엄마 이제 들어갈까? 아니면 한번 날아볼까? 아니 하네스 좀 제작을 해야겠다 맞지? 이게 팔이랑 배랑 같이 묶여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안정감이 들고 얘도 안정감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미안하지만 올가미식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얘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유 착해. 이제 좀 적응했지? 난 분발 고기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여기는 좀 귀여워. 어, 살 많네? 살이 많아. 야 어 미안. 분발에 들어갈까? 가자. 싫대. 그게 아니라 네가 잡아서 지는 거야. 엄마 들어갈까? 은혜야. 어? 저기 문으로 달려가서 문 열어놔. 빨리 가. 하나씩 풀어줘. 할 수 있어. 오케이. 잘 놀았다. 자 여기 기념품. 은혜야 너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 진짜 쓰레기니? 다가. 엄마 잘했다. 청소할 거 많이 만들어서 고마워. 리발렉이야. 여보 아오 밥 좀 줘. 은혜가 보통 아오 분바야 밥을 주고 제가 나머지 애들이 밥을 주거든요. 상마 너 안 돼. 너 아오한테 콜게. 잘 주지 이제? 에 무서워. 아직도 무서워? 와 어 잘 주네. 기다려야 돼. 안에 스테이. 졸라 안 움직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입에 물고 달라고 리랄 하거든요. 어, 그렇지. 목 길게 해가지고 아유 맛있어. 목으로 꿀쩍꿀쩍 됐다. 미스 났어요. 사냥을 잘 못해요. 됐어 여보. 내일 또 주면 돼. 그래 여보 얘는 보여줘야지.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빠 저번에 엉덩이 쪽에 뗐잖아. 그게 지금 봐봐. 잘 안 물었어요. 밥도 잘 먹고. 불을 뺀 거 같은데 네가? 아니 장난이고 제가 불을 그럼 그 불알이었는데 내가 가위로 잘랐나? 야 아니 그거는 분명 100% 롱이었습니다. 자 우리 얘 여기 안에 얘가 지금 저번에 얘는 진짜 눈이 예뻐. 너 지조기가 더 좋지 오파보다. 지조가 야 둘 중 하나 묽었다. 둘 중 하나 묽었어 여보. 지조기 꼬리가 되게 많이 자랐어 봐봐 그지? 어. 통통하게 개살 같아. 얘 하나 주자 안해요. 얘는 보면 바로 받아 먹어요. 지금 벌써 밥 달라고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애를 유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얘 유기 얘 유기 그리고 유롱이 유기 지금 유기만 3마리예요. 아 맞다 여러분 씨팡팡이 있죠. 씨팡팡이도 쟤도 야생에서 잡아온 열대어예요. 외래죠. 지조가 어디 먹 꼬리 먹는데 귀엽지 얘 뭔가 이렇게 먹지 않아? 몰라. 아유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유 너무 맛있어. 눈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은하수야. 왜 우리 집에 유기 도마뱀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제보를 받으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특히 얘는 거의 여기 지금 유기된 파충류들 다 여기로 연락 오겠어. 일반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가면 강아지 고양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파충류 전문 유기센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작인 건데 내 순수한 마음. 네가 보고 싶은 마음 아니야?
맞아.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육이 아내일 수도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저 녀석이 지금 송파구에 가락시장역 근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혹시 그 근처에서 저 녀석을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은 헌터팡 네이버 그 메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되고 그냥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 키우셨던 그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혹시나 유기가 아니라 저 녀석이 탈출한 거라면은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은 저는 바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해야 돼? 오늘 받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나락 보내십시오 여러분. 전 아닙니다. 바로 저는 이제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신한은행 120351. 자,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유롱이 밥이랑 약이랑 같이 한번 먹이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밤에 봐. 라상라상. 그럼 밤이 됐습니다. 유롱이는 그냥 너무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맘마추배를 시켜볼게요. 뭐야, 뭘 봐 이랬기야. 아까 산책시켜줬잖아 이랬기야. 자, 먼저 우유 뚜껑 그리고 생균제랑 내복약이 있습니다. 15분 뒤라고 적혀있긴 한데 병원에서 말씀하신 게 이 도마뱀 자체가 끊어서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얍! 저렇게 두 개로 변했습니다. 뜯어버려, 부어버려. 유튜브님 이거 이상한 약 아니에요? 파충류 치료제예요? 노딱 주지 마세요. 그리고 루퍼푸드. 근데 요 녀석 가지고 요양이 필요하고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애기 때문에 이따가 충식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식이 어떻게 보면은 영양가가 가장 풍부하긴 해요. 애들이 좀 크게 크게 키우는 애들은 좋다고 합니다. 네, 방금 사실 제가 지어냈어요. 죄송해요. 자, 소량만. 오케이. 워터. 조정석 죄송해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록같이 세게 만들어졌거든요. 바로 먹여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을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봐. 아, 추배를 해. 안돼, 먹어. 약 들어가 있어. 이거 안 먹는다고 큰일 났네. 제가 봤을 땐 농도가 좀 더 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 한번 타볼게요. 제발 먹어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제발 먹어. 자, 일단 여기 턱 밑에 아가리에 약간 묻혀놓는 스킬이 있습니다. 아니야. 털지 마. 아니야. 야, 이게 병원에선 잘 먹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나 보다. 왜 이러지? 아, 큰일 났다. 자, 여러분 그러면 충식을 한번 줘볼게요. 딱 기다려, 모서리에서. 뛰어내리면 손절이야. 귀뚜라미 한 마리 잡을 건데 이게 잡을 때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로나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 일할 하지 말고 들어가. 자, 충식 한번 가볼게요. 좀 더 뽀개서 즙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야, 미안해. 귀뚜라미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안 먹어? 미치겠네. 재도전. 야,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는다. 미치겠죠? 아니, 여기 왜 올라타? 밥 먹어야지. 아, 진짜. 자, 여러분 아직 적응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이고 다리 수술한 곳에는 드레싱을 해주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실패니까요, 내일부터 다시 찍을게요. 갑자기 필 꽂혀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적응 좀 했나보네. 첫날이에요, 첫날. 자, 첫날 항생제랑 내복약 탄 거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추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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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베, 추비, 추베, 추베. 셀카보드였네 리발. 일주일 동안 먹여볼게요. 라삭라삭. 우리 유롱이 매일매일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 얘가 상처 부위나 이런 것들이 잘 아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 녀석이 유기가 아니라 분실을 하신 거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무조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 여자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호롱이가 남자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건강이 좀 더 회복되고 살도 좀 더 찐다면은 한번 호롱이랑 같이 이렇게 그 룽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오면은 키우실 분 있으면은 무료 분양도 할 예정이고요. 단! 절대로 유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혜가 유기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한마디 한번 해줘. 죽는다. 내가 뽀뽀하고 마무리해. 잠깐만, 아직 이겨 떨어져. 유롱아 잘 살아.